아, 날씨도 슬슬 풀리고 몸도 마음도 노곤노곤해지는 거 보니까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없어요. 아,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바로 입맛 돋우는 제철 과일이죠. 뭐냐고요? 바로 아우, 한 입 깨물면 새콤달콤한 딸기. 지금부터 안동 딸기의 매력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달콤한 맛이면 맛, 상큼한 향이면 향. 화즙 팡팡 새콤달콤한 안동 딸기가 돌아왔습니다. 쌀쌀한 이맘때 집 나간 입맛도 발걸음 돌린다는 상큼한 안동 딸기. 일교차가 큰 안동에서 나고 자라 유난히 탱탱하고 달콤한 안동 딸기 상큼한 맛 즐기러 가보시죠. 아, 딸기 딸기. 어디선가 새콤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상큼발랄 딸기향에 이끌리듯 도착한 곳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의 한 농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봄을 미리 맛볼 수 있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상큼한 봄을 맛이할 수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자, 하우스로 가실까요? 오, 딸기 따러요? 네. 가시죠. 네. 상큼한 맛으로 코끝에 다가온 봄을 알리는 딸기. 저온성 식물 딸기는 지금 이맘때가 딱 제철이라고 하죠. 추울수록 당도는 업, 싱싱함은 업, 업. 올망졸망 빨갛게 맺힌 안동 딸기.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새콤달콤 과즙 팡팡. 어머어머, 이 때깔 좀 보세요. 상큼한 향기에 홀린 듯 딸기 농장을 찾은 사람들은 비단 기정 리포터뿐만이 아니었으니 보살이 손으로 톡톡.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수확의 기쁨을 만끽 중인 꼬마 농부 등장이요. 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너무 향긋하고 달콤한 향에 저 딱 하나만 맛 좀 봐야겠어요. 이게 야, 달콤한 과즙. 어우, 맛있어 맛있어. 네, 아이고, 따서 먹는 게 더 많겠네. 따다가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막 여기서는 실컷 따 먹고 한 팩 가져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딸기 체험 그렇습니다. 어이구, 좋네요. 좋아. 아니, 그런데 예, 네. 어쩜 이렇게 달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예, 원래요, 안동 딸기는 일교차가 커서 딸기가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아주 달아요. 딸기의 원조인 남쪽 동네에 비해 일교차가 크고 추운 기후를 지닌 안동. 청정지역 안동에서 나고 자라 크기는 조금 아담하지만 과육이 탱탱하고 새콤달콤 진한 맛이 일품인 안동 딸기. 빨갛게 잘 익은 것들로 골라 준비된 바구니에 담아주면 끝! 뿌리치기 힘든 빨간 맛의 유혹에 결국 꼬마 농부도 넘어갔다? 한입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 오구오구 맛있어요! 수확의 기쁨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딸기 뷔페로 온 듯 하나를 먹고 하나를 담고 그야말로 딸기 충전의 시간.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마트에서는 이렇게 못 사잖아요. 절대 못 사죠, 이렇게. 네. 이렇게 딸기 체험장에 오면은 마트에서 딸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딸기를 먹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재밌게 즐길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딸기도 잘 따는 방법이 있다죠? 첫 번째선 두 번째선 딸기 꼭지 위에 얹은 다음에 밑에 세 손가락 감싸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 쪽으로 톡 쳐주세요. 딸기 꼭지를 엄지와 검지로 잡아준 뒤 당겨주기만 하면 잘 익은 딸기가 톡톡! 꼭지가 진한 푸른색을 띠고 마르지 않은 곳이 싱싱한 딸기. 보관할 때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하지 않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오래도록 맛있게 딸기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아, 너무 좋냐, 여기도 아우, 기정씨!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어요! 물 만난 고기? 아니, 아니. 딸기 만난 기정! 입맛 돋우는 비타민의 여왕 딸기! 남녀노소 사랑하는 딸기를 이렇게 체험 농장에 와서 직접 따고 맛보고 즐기고! 제가 탄 딸기입니다. 보세요. 가득이야, 가득, 가득. 어째 수확하는 것보다 먹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여기도 먹고 있네. 아니, 처음 해야지.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 상자에 담는데 또 맛은 또 중간중간 봐도 된대요. 아니, 딸기 맛 어때요?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직접 따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한번 맛봐도 돼요? 네. 둘 다 맛있네요. 열심히 수확한 자 마음껏 먹어라. 방금 따 과즙이 넘치는 생생한 딸기 매력. 오늘은 내가 요리사. 이번엔 딸기 요리 체험으로 즐겨볼까요? 오, 신선한 딸기도 있고요. 반죽도 있는데 뭘 만드시려고요?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딸기 와플 체험을 할 거예요. 오, 네. 딸기의 변신은 무죄. 딸기 와플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의 요리는 뭐라고요? 딸기 와플. 기름을 발라야 돼요. 지금 불이 들어왔죠? 양쪽으로 불 들어왔는데서 기름을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와플 반죽했는 거를 부을 거예요. 여기 보면 2인분이 돼 있어요. 가끔 다 부으면 안 돼요. 경청 또 경청.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아이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조그만 손으로 직접 와플팬에 오일도 발라주고 송송송 딸기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1분의 기다림에 마치 식년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따끈한 와플이 완성되고 화룡 점정을 찍듯 딸기와 생크림까지 얹어주면 딸기 와플 완성! 딸기 요리 체험 미션 클리어! 엄마와 아이들 모두에게 딸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딸기 농장에서의 하루. 짜잔! 제가 만든 딸기 와플입니다. 오, 예쁘죠? 모양 예쁘죠? 오, 금방 딴 신선한 딸기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맞춰볼게요. 잘 딱 말아가지고 와플을 어머나 세상에. 어, 그대로? 그대로? 먹고 있으세요. 이야, 맛있는 빵과 함께 여기는 신선한 딸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원래 열심히 일하고 먹는 새참이 꿀맛인 거 다들 아시죠? 직접 수확해 더 맛있는 안동 딸기. 딸기도 따고 딸기도 먹고 딸기 요리까지 딸기 체험농장에서 재밌게 즐겨보세요. 딸기향에 이끌려 도착한 다음 장소는 바로 납니다. 나요. 들어서자마자 향긋하고 달콤한 딸기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맛있는 딸기를 이 계절에 200% 즐길 수 있는 카페라고요. 어? 아니에요. 저희는 1년 내내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는 딸기 카페랍니다. 그러하다 딸기에, 딸기에 의한, 딸기를 위한, 언제나 딸기 가득한 이곳의 정체는 바로 딸기 카페!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 메뉴판에 가득 채운 딸기!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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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와, 메뉴에 딸기가 가득합니다! 네, 저희는 딸기 케이크와 딸기 우유, 그리고 딸기 티라미수 등 딸기 디저트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딸기 조각 케이크와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크 한 판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여심 저격이란 바로 이런 것.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달콤한 케이크 위 상큼한 딸기를 아낌없이 얹어줍니다. 아이돌급 비주얼에 상큼한 맛으로 출구 봉쇄. 이것이 바로 딸기 케이크의 매력. 와, 딸기 케이크와 딸기 우유. 요즘 딸기가 또 제철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향이 더 진한데 그럼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딸기 케이크의 달콤함에 딸기 우유의 상큼함을 더해주니 지난 겨울에 얼었던 입맛까지 사르르르르르. 입속에 몰아치는 상큼 발랄 딸기의 맛. 어떠신가요? 아, 입안 가득 봄이 찾아왔습니다. 입안 가득 아주 향긋함과 상큼함이 가득해요. 그 무엇보다 딸기가 너무너무 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딸기, 가장 신선한 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를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선한 딸기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로 이 케이크와 우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딸기 디저트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비밀, 그 답은 바로 안동 딸기였습니다. 가장 신선한 맛을 내기 위해 인근 지역 농장에서 공수해오는 안동 딸기. 달콤 탱탱한 안동 딸기를 사용해 더 맛있는 딸기 케이크, 딸기 라떼, 딸기 디저트.
와, 딸기 케이크에 생과일 딸기 우유 한 모금까지. 오, 먹고 나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원래 딸기 좋아해요? 네, 완전 좋아해요. 어, 그래요? 오, 맛은 어때요? 일단 제가 딸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1년 내내 딸기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좋아하고요. 사장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든지 즐길 수 있게 디저트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해 몸에도 참 좋은 안동 딸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 거 다들 아시죠? 달콤한 딸기 케이크에 생딸기 우유 한 모금까지. 오늘 딸기 충전 완료! 달콤한 딸기 카페에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내 손으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1년 내내 맛있는 딸기 디저트까지. 입안을 휘몰아치는 상큼한 딸기 바람. 이름만 들어도 군침 솔솔 돋는 안동 딸기. 특유의 탱탱한 과육, 새콤달콤 진한 맛 자랑하는 안동 딸기의 매력 탐구 시간. 여러분도 상큼해지고 싶은 하루에 딸기 하세요. 직접 따고 요리도 만들고 맛있는 디저트의 맛까지 안동 딸기로 상큼하게 채워본 하루.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새콤달콤한 안동 딸기. 여러분도 맛보러 오세요.